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멤버이고 그리고 이번에 솔로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영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예, 4월에 이제 전역을 했고 네, 어디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네. 예. 어디 갔다 오셨죠? 저는 카투사 다녀왔습니다. 와, 예. 카투사. 오, 너무 멋있는데요? 아이돌 최초 카투사라고 합니다. 와. 아, 어땠어요? 진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제가 그곳이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아, 뭔지 압니다. 예. 근데 그게 심지어 그 미군들도 많고 하니까 네. 예. 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오빠가 해병대에 있었을 때 군가를 만들고 왔었어요. 해병승전가라는. 근데 카투사의 대표 군가는 뭐예요? 궁금해요. 이 카투사의 대표 군가는 아니고 그 미군들이 그 케이런스 군가가 있는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우와. 아, 그쵸? 우와, 우와, 우와. 네, 저도 많이 했거든요.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쵸? Forward, march, lift, your lift. 우리 같이 걸어주기라도 하자. Lift, right, lift. Hey, hey, come Jack. Meet me down by the railroad track with the rifle in your hand. I'm gonna be your shooting man, the best I can for Uncle Sam. We up, you're crazy. 이런. 우와, 아. 이렇게 멋진. 아니, 이게 군가라고요? 이렇게, 예. 너무 멋있는데? 오빠 질 수 없지. 빨리 해봐. 근데 이거 작곡하신 거 아니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절대 하지 않았죠. 저는 제가 작곡한 그 해병대 군가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하나 둘. 아 오빠 이게 좋아요? 하나 둘. 거친 풍랑과 암벽을 넘어 전동 비바람 설산을 넘어 두려움 따위가 무엇이더냐. 승리만이 우릴 밝게 비춘다. 에이. 조국을 위하여 둥둥둥. 싸워 이기리라. 따단단단. 안 되면 안 되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임진무퇴의 기상으로 붉은 피와 빨간 명찰 최강 해병대. 멋있다. 와 오빠 방송에서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누가 격려했어요 저기서? 저분 해병대신가 봐요. 아, 아. 선배였어. 아, 선배였어. 후임이셨어. 네. 이제 앉을까요? 네. 이런 거 시키고 그래. 뭘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무슨 소리야. 또 영케이 씨가 군대에 가 계시는 동안 작사를 하셨던 곡이 대박이 났어요. 맞아요. 그 곡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 곡이. 그래서 모셨습니다. 방금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첫 1위를 수상하고 급하게 달려오신 분들이에요. 역주행의 아이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예쁜 꽃들 하이킨님 자리로 모실게요. 일단 음악방송에서 프로그램 1위 하신 거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와, 저 이제 1위하고 꽃다발 처음 받아봐요. 아, 저 아까 안 받았어요. 아, 네, 안 받았어요. 매니저님 뭐 하시는 거예요? 1위를 했는데 꽃다발도 안 주시고. 1위를, 감격스러운 1위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하이키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키 리더, 이제 보컬 서희입니다. 저는 하이키의 메인 보컬이자 래퍼 휘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보컬 리이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보컬과 랩을 맡고 있지만 귀여움이 가장 강력한 막내 예리입니다.
아,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역주행의 주인공 하이키 분들이시고요. 작사가이신 영케이 씨까지 오늘 나란히서 한 무대에 쓰시는 거는 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보신 건 처음은 아니시죠? 네. 제가 영케이 선배님 정말 팬이었는데 멋있죠, 멋있죠. 멋있죠. 네, 제가 이렇게 가사를 처음에 받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은 한 무대에도 서게 되고 지금 투샷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 아, 이거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보관하시면 되겠네요. 부럽다고 하시는. 엄마 나 영케이 선배님이랑 같이 있다. 아 그렇군요. 같이 나왔어. 훈훈하네요. 아, 훈훈한데 그러면 그 많은 좋은 곡들 중에서도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너무 많지만 예뻤어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주신 곡 중 하나가 예뻤어인데 하이키가 좋은 곡을 써주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뻤어 이 노래를 준비해 주셨대요.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게요.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엄청 떨리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엄청 떨린데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영케이 씨가 작사가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렇죠 그 작사가님으로서도 그렇고 작곡가님으로서도 그렇고 프로듀서로서도 그렇고 설마 진짜 진짜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다이노소어 사실 이 다이노소어라는 단어를 그 중요한 그 구간에 어떻게 넣게 된 건지 그 용기 그게 아, 용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하긴 굉장히 생소한 단어긴 하죠 한국어로 한다면 콩룡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렇긴 해요 저 그거 혼자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진짜로 아 저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콩룡 우와. 이런 거 해봤었어요 또 불러주시니까 또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혹시 다이노소어 한번 영케이씨 버전으로 청해봐도 될까요? 근데 이 곡을 사실 네. 가장 최근에 좀 부르신 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치시던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노래를 처음 녹음할 때는 저에게 라이브를 안 시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던 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이브를 시키니까 갑자기 원망스러워서 제가 팍 이렇게 잘 오잖아요. 너무 잘 오잖아요. 방금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안 시켜요, 그렇죠?
자, 이 버전 영케이씨의 버전으로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된다.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아, 전 처음 봐요. 정말 이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자, 일어난 이유가 앉아서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아, 저도. 예. 아직도 그때가 전 생에 무섭게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벌쩍 뛰게 부르는 다이너스어는 엄마 공룡 나와 또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영케이씨가 부른 다이너스어는 야 공룡이다 사냥하러 가자 약간 이런 느낌 포효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신곡으로 첫 1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곡도 영케이씨가 작사를 맡아주셨죠. 제목이 뭔가요? 저희 신곡 제목은 서울입니다. 아, 서울. 네. 영케이님과 하이키 분들이 오직 오날 오밤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어떤 곡인가요? 저희가 따로 무대만 했었고 그러한 곡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한 무대에서 한 곡으로 노래를 해볼까 합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오! 와. 이 곡은 원래 남녀 듀엣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영케이 씨한테 좀 높을 텐데 원키로 그대로 가시나요? 그래서 술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미래에 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 네. 매일매일. 영케이와 하이키 그리고 쿵치타치의 연주까지 오직 오날 오밤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